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차. 현대차 오염의 숟가락 비중이요? 19만 원에 15%요. 왜 안 파셨을까요? 아, 제가 욕심을 내서 그랬습니다, 멘토님. 지금이라도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 글쎄요, 예. 그렇게 지금 못 팔면 앞으로 못 팔 겁니다. 아, 그래서요? 네, 지금 못 팔면은 앞으로 평생 못 파실 겁니다. 아마 손실 날 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오면서 있잖아요. 한 가지 느낀 게 뭐가 있냐면요. 수익 났을 때 못 파는 사람은 절대 수익을 챙길 수 없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시청자님 지금 머릿속에는 아마 이게 26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26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률 자체가 한 32%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팔려고 하면 24%대 수익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32%대 수익 났던 걸 생각하다 보니까 와, 내가 그날 팔았으면은 32% 수익이었는데 지금 팔라고 하니까 24% 수익이라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예, 시청자님은 어떻게 되냐면 32%가 안 올라오면 이걸 절대 팔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일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예. 어제 팔았으면 24% 수익이었는데 지금 팔라니까 21% 수익이네. 와, 배 아파서 못 팔겠네가 시작이 될 거고요. 다음 날 또 예. 빠지면은 와, 21%도 내가 안 팔았는데 19% 팔라니까 또 배 아파 죽겠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날 또 빠지면 19% 팔았으면 내가 벌었는데 아, 15% 팔라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네가 되고요. 0%가 되면 예. 내가 32만 원에도 안 팔았는데 본전에는 못 팔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 가져가다 보면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인 투자자들을 잘 보면요. 수익인 것을 안 팔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 팔라 하지 말고 어깨 팔아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여기 정수리가 26만 원이면 23만 원에 팔면 어깨잖아요. 적당히 예. 타협 보고 팔면 지금 딱 수익이 나는 건데 안 파니까 수익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이걸 지금 시청자님이 32% 수익 났던 것을 아쉬워가지고 오늘 3분의 1이라도 절반이라도 못 판다면 시청자님은 앞으로 평생 이 종목이든 뭐든 간에 앞으로 수익을 절대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손실 날 사람이에요. 예. 수익을 못 챙기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요? 맞지 않습니까? 예. 아니 수익을 못 챙기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요? 매도를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판다 못 판다의 개념 없어요. 여기에 시청자님 여기서 지금 오늘 만약에 전량 매도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어떤 시청자도 그렇고 어떤 전문가도 시청자님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수 쳐주고 아마 부러워할 거예요. 와, 이런 시장에 수익이 저렇게 났다니 와 대단하다라고 부러워하지. 야, 이제 32% 팔면 될 거 24% 팔았네. 왜 바보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 뭐부터 해라고요? 뭐 하면 될까요, 지금? 저 매도하라고. 네, 지금 전화 끊자마자 3분의 1 매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할 수 예. 있냐 없냐가 시청자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수익은 챙겨야지 내 것이에요. 챙기지도 예.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익을 자꾸 내요? 그러니까 예. 챙기세요. 챙길 때, 있을 때 챙겨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현대차 아직까지 뭐 시세가 죽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거는 예. 현대차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챙겨라는 말이 아니라 태도가 지금 안 돼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 태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기본적인 태도. 그건 어떤 종목을 예. 하든 간에 내가 앞으로 매매할 때 수익이 나면 무조건 챙기는 습관을 오늘로 이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거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게 익숙해집니다. 결국 여기서 3분의 1 정도 일단은 매도는 그냥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냥 매도하시고요. 지금은 27만 원에서 여기 뚫게 되면 28만 원 뚫으면 신고가라고 하죠. 지금 아마 신고가 써가지고 저기 30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요즘에 신고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아요. 이 종목이 아니라 신고가 종목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기다 보니까 아마 이 종목은 신고가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30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듭니다. 그런데 30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안 팔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럼 전화 끊고 난 다음에 30만 원까지 가든 안 가든 뭐부터 하라고요? 팔아야 된다. 네, 3분의 1 정도는 무조건 예. 파세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예. 그냥 전화 예. 끊자마자입니다. 이거 못 팔면은 이건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하세요. 내가 이거 못 팔면 평생 앞으로 수익 안 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그 욕심을 자제해란 말이에요. 올라갈 것 같지만 자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27만 원짜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30만 원 이상 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들고 와서 거기서 다 팔아버리면 될 것 같고요. 27만 원짜리가 뚫리지 않는다면 저기서 매도해도 수익이 얼마입니까? 저거 챙기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